잘 주무셨나요? 저기. 내 칫솔이 어딨지? 없어? 응. 없어? 문 좀 들어갈래? 설명을 다 드린다고. 오히려 어디 갈 때도 찜 그게 나오는데? 찜 유튜브? 아. 첫날부터 위기네요. 그러니까 제가 또 교정을 해가지고 아무 칫솔 없이는 아 이게 어떡하지? 진짜? 저 이 칫솔만 찾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? 혹시 몰래카메라는 거 아니죠? 일단 책만 들고 내려갈까요? 일단 씻긴 빨리 씻어야 될 것 같아요. 역시 올라와서 돼가지고 씻고 오세요. 뭐 하다가 주무셨어요? 그 매니저 형이 그 치킨 시켜주는 그거 먹다가 그거 먹으니까 12시 됐던 것 같아요. 그 칫솔 없이 잘 씻으셨습니까? 아 지금 치킨 씻었는데 양치를 못하니까 씻지 못한 것 같은 좀 찝찝함. 양치 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. 아 농구화가 굉장히 많은데요? 아 이거 두 개요? 네. 아 두 개구나. 네 이거 그냥 슬리퍼. 저희가 쓰는 방인지 아직 모르겠어가지고. 아, 약 같은 거 여기서 먹지 말라 했죠, 지금. 잠을 잘 주무셨어요? 아, 칫솔 지금 더 찾고 싶은데 여기서 더 찾으면 진짜 컨셉이랄까 봐. 아니. 가방 안에. 괜찮은데. 떨린다. 슬리퍼 신고 가야 되나? 운동 신고 갈 거야, 형? 운동 신고 가야 되나? 괜히 슬리퍼 신었다가 좀 긴장된다. 네. 지금 트랩 쓸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. 선배님들은 좀 뵀었나요? 아니요,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다 처음이야. 대화도 처음 해보고 다. 그래서 다 떨리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면 되는 거야? 들어간다? 인사할까? 안녕하세요. 안녕이라 해야 되냐? 안녕하세요. 누군데? 아, 재현이? 그냥 손 한번 흔들까 그냥? 하이 입에서 이렇게? 우리 뭐해? 앉아있으면 우리 누가 와서 말 거지 않을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한 느낌이에요. 다시 쫄다운 된 느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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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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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하는 거 있으세요? 들어와. 저쪽 가면 돼. 편하게 해. 안녕하세요.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인바디 접었지? 네. 저 205.2 나왔어요. 둘러봐. 벗고? 네, 맨발로. 이거 컴바인 때. 나 3인데? 나랑 더 가봐. 다시 돌아봐. 여기 길잖아, 이씨. 어깨 확실히 높게 한다, 여기. 아이씨, 이거 높네, 상혁이가. 한 요 정도 높네. 야, 이제 나보다 더 큰 애가 나왔다, 이제. 빨리 오래. 빨리 가. 어디로 가네? 제 따라. 그 친구 하니까.
팔로우를. 계십니다. 선상형. 역시 양상구. 아, 벌써 다시 하겠네. 적응 잘하게 도와주고 인사해. 네, 안녕하세요. 전 중앙대학교에서 온 선상혁이고요. 네, 신임답게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온 김수환이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색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줘. 네. 네. 잘, 네. 자, 팀! 나이스! 2년 동안 막내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. 네. 너네가 아, 빨리, 아파요. 너네가 빨리 쉬고 싶으면 빨리 잘 쉬어. 네. 그렇지. 빨리 잘 정할 수 있게. 네. 분위기 좀 어떤 것 같나요? 이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? 한 나와서 그냥 뿌리좀 만지다가 아, 네. 운동을 최근에 못 해가지고 아. 운동을 얼마 만에 만드시는 거예요? 그래도 꾸준히 그냥 튼튼히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막 그렇게 안 만든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. 몇 분 정도? 한 10분? 처음에 그냥 운동 겸 해서 동아리 클럽? 이런 데 시작했다가 그 조세희님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바라보는 게 어떠겠냐. 좋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볼 맞으니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저희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가 먼저 농구를 시작해가지고 그 많이 따라하면서 봤거든요. 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또 저도 나름 잘 맞았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. 출근한 느낌이 좀 어떠신지. 이 SK가 시설이라던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와서 시설도 이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 돼 있고요. 실력은 뭐 이제 금방 제가 열심히 하면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친구들이 그 장난으로 촌놈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전라도에서 대학교 수원 올라오고 수원에서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뭐 이제 당당하게 서울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얼리 그 드래프트를 뭐 기사를 내고 많은 좀 소문이 돌더라고요. 뭐 다치지도 않은 그런 부위까지 다쳐가지고 뭐 현재 상태보다 더 상태가 훨씬 더 안 좋다 뭐 그런 소문이 돌면서 저도 연락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프로 이제 왔으니까 어차피 시합을 뛰고 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 알게 될 테고 이제 헛소문 좀 빨리 없애고 싶습니다. 수환 선수는 좀 열심히 좀 농구를 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. 네. 좀 어떠셨나요?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올라가면서 감독님이 1학년 때부터 시합 쓰고 열심히 해보자 해서 올라왔는데 부상 때문에 또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느껴볼 수 없는 밑바닥부터 올라와가지고 짜릿함을 또 제가 느껴가지고 이제 프로에서도 비록 제가 1라운드 5순위에 뽑혔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순위가 생각 안 나게끔 꼭 열심히 해서 제 이름을 팬분들께 알릴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. 나 팬분들을 뭐 당장은 못 뵙지만 빨리 만나 뵙고 싶고요. 이제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뵙게 되면은 제가 기회를 받아서 언제 또 출전하게 될지 모르지만 네, 들어가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로나도 좋아지고 제가 꼭 1군에서 경기에 뛰게 된다면 그만큼 노력해서 코트 안에서만큼은 신인답지 않게 자신감 있게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플레이를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